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말 한마디로 결정된 것입니다. 그런데도 정부 관계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 양 입을 맞췄습니다.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. PD수첩은 여러 차례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했습니다. 현재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그를 찾아갔습니다. 계속 연락드렸던 PD수첩의 조준이라고 합니다. 선생님 정보만 좀 여쭤보려고요. 선생님이 그 장관으로 계실 때 그러니까 저는 거기 대해서 지금 언론에 대해서는 뭐 제 장관 때는 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고 나머지는 다 지금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. 좀 강의하기 위해서 지금 PPT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5분이 지금 급한 사람이에요. 지금 그러니까 좀 저 더 이상 제가 아니 선생님 저 안만 폐쇄한 때 하더라도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좀 제가 상관이 없고요. 그가 아직도 밝히기 어렵다는 진실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있습니다. 2014년 신년사에서 기억에 남을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. 지금 국민들 중에는 이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,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.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통일 대박. 다소 황당하기까지 했던 대통령의 언사.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그 뜻을 물었습니다. 어떻게 비춰지는가? 우선 통일 대박이라는 그 표현이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걸 신년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처음 들었단 말이에요. 주무 장관이 대통령께서 하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바로 처음 듣게 되면 우선 당황스럽죠. 더구나 지금 그것이 특히 북한 붕괴 또는 흡수통일 뭐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빠르게 붕괴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2011년 김정일 사망. 권력을 장악하기에는 너무 어린 지도자였던 김정은 위원장. 또한 장성택, 처형 등으로 북한이 혼란에 빠져 곧 스스로 붕괴할 거라고 예측한 겁니다.